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용평버스 달려 달려 달려. 안녕하세요.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. 와, 용평 스키장이 벌써 50년이 됐어요. 반백살이 됐습니다. 반백살까지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겠죠? 발왕산 전기로 기운 센선의 한반도의 기운을 모아서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우리 용평 스키장, 한국 스키의 또 역사이기도 하죠. 그리고 한국 겨울 스포츠의 본산이기도 한 이곳, 인근 알파카 볼 수 있는 애니폴에도 있고요. 국내 최장거리 케이블카로 갈 수 있는 서민랜드, 천년 주목이 즐겨 주목숲, 마유목, 그리고 아버지 왕주목, 어머니 왕주목, 왕발주목, 팔자주목, 고해의 주목, 참선주목, 고뇌의 주목 등 볼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.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요거 내년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큰 이벤트까지 여러분 용평 스키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저도 아유 올 겨울은 다 갔으니까 내년에 꼭 용평으로 가. 아니다, 그 전에 리조트가 있군요. 사계절 내내 누릴 수 있는 용평 스키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